환영과입니다. 쉐보레 차량의 콜로라도 그 시공 전의 모습 보셨죠? 출고된 지 10일 된 차량이에요. 10일 정도 됐고, 뭐 당연히 10일 정도 됐으니까 하프가 깨끗하죠. 새 차죠. 다만 그 살짝 껍데기에 요만큼씩 녹슨 부분은 있다. 왜냐면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콜로라도가 현재 국내 생산이 아니라 이게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가지고 오고 여기서 대기하고 뭐하고 뭐 비도 맞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볼트 위에 조금씩 녹는 부분은 있는데 뭐 큰 거는 아니라고 치부합니다. 그래서 뭐 이 차량도 이 차주님께서도 많이 알아봤어요. 뭐 저기 일반 유성, 수성, 폴리머, 그리고 저희 세라믹 오리지널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파는 세라믹 이런 거 많이 알아보시다가 선택은 세라믹 오리지널. 그래도 세라믹 하면은 환희 아빠다, 아우터아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 타지에서 여기 저희 형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공은 다 해놨어요. 해당 차량은 또한 비도 한번 맞았고 염화칼 중도 한번 맞았어요. 저희가 탈지 작업, 차주님 지금 뭐 저희 사무실에 계세요. 오늘 하루 종일 안 가고 저희랑 작업하는 거 같이 계속 보고 계시는데 작업하실 때마다 정말 꼼꼼하다고, 정말 퀄리티 있는 작업 한다라고 엄지척 계속 해주고 계세요. 지금도 사무실에 있습니다, 저희 차주님. 그래서 작업은 다 끝내놨어요. 인어왁스 작업도 다 끝냈고 이제 마지막으로 커버류 이런 거 장착하기 전에 이런 거 볼트류에 조금씩 방청제만 이제 한번 도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공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콜로라도 하부는 뭐 저번에도 보여드렸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프레임 바디 차량들, 바디 프레임 쓰는 차량들은 거의 다 흡사해요. 렉스턴 스포츠 칸 다 거의 이렇게 생겼어요. 다만 서스펜션 종류의 부품류들, 그리고 튜닝 부분들, 서스펜션 휠베이스라든지 이런 게 다른 거지, 이런 것도 다르겠죠. 저희 국내 생산이 아니잖아요. 미국 생산이죠. 미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형식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공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너왁스 지금 구멍마다 다 해놨잖아요. 구멍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이너왁스 누차 얘기하지만 언더코팅 하부 방청 작업은 이너왁스 작업을 필수로 해줘야 돼요. 이너왁스 작업을 안 했다라고 하면 붕어빵을 샀는데 앙코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밀가루 빵인 거예요. 물론 밀가루 빵도 맛있으면 그만이지만 속에 앙코까지 들어가야죠. 그래야 맛이 배가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붕어빵을 샀는데 앙코가 없어. 그럼 소금 느낌 나잖아요. 언더코팅 하부 방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더코팅을 했는데 이너왁스 작업을 안 했다. 소금 느낌 나요. 필수예요. 이렇게 쭉 와보시면 콜로라도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에요. 그래서 디젤 차량의 뭐 그런 그 뭐라고 저 요소수통이 아니라 이런 가솔린 차량들의 영화기라든지 다른 것들이 달려있고, 콜로라도의 연료통은 이렇게 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콜로라도 하부를 보면 넥스턴이나 넥스턴 스포츠보다 더 뭐라고 하죠? 단단해 보이고 더 뭐 좀 꽉 차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이것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뭐 별반 차이가 없는데 얘 때문에 이 샤프트가 뭐 대폭 미사일 같아요. 미사일, 이만한 미사일이 하나 달려있어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넥스턴이나 뭐 다른 사륜구동 차량들 보면 샤프트가 검정색으로 코팅돼서 한 요만하거든요. 얘 이만해. 왠지 이 샤프트들 보면은 왠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도 차가 퍼질 것 같진 않다 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그리고 하부를 봤을 때는 이 샤프트로 인해서 하부가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느낌을 더 줍니다. 인상을 뭐 그런 느낌이에요. 뒤쪽은 이 판스프링은 저희가 시공을 안 해요. 왜냐면 시공을 해도 되지만 이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많이 끼면은 잡소리가 납니다. 잡소리가. 그래서 반스프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공을 안 하는 편이고, 콜로라도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요. 저번에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스페어 타이어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에서 그 생산되는 자동차처럼 뚜껑 따고 이렇게 떠르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길게 짝대기를 넣어야 돼요. 그 공구는, 스페어 타이어를 빼는 공구는 어딨냐? 운전석 뒷자리 2열 의자를 들면 있어요. 혹시 다른 업체에서 작업하다가 야 이거 스페어 타이어 빼는 공구가 없어 할까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운전석 뒷자리 의자 시트를 들어보시면은 거기에 공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디 있는지 공구 못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타 업체에서도 아 스페어 타이어 공구는 여기 있구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뛰어서 돌리면 빠져요. 스페어 타이어 요만합니다. 스페어 타이어도 이게 스페어 타이어인데 정격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 굉장히 무겁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도 또 과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기차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현대기아차처럼 리어카 바퀴 아니에요. 정품 정량 아니 정량이 정격 사이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업쇼바는 당연하게 시공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놨고 이쪽 경우야 이쪽에 와서 찍어봐. 이쪽에 보시면 여타 이런 센서류들이 있어요. 마스팅 처리를 했기 때문에 센서들만 딱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뭐 견인고리 견인장 찍히는 곳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놔둔 거고 센서류들 이렇게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부 천장부터 해서 스틸 부분, 프레임 종류 전부 다 시공을 해놨어요. 이 세라믹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한번 시공하면은 안 떨어져요. 안 깨집니다. 그리고 방음하고 방진 효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세라믹 오리지널 안에 일정 부분의 우레탄을 포함을 해놨어요. 왜? 세라믹만 들어가서는 얘는 좀 딱딱하거든요. 탄성이 좀 부족해요. 탄성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방음하고 방진의 효과가 떨어지겠죠. 탄성이 없으면 언젠가는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탄성의 효과와 방음과 방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레탄을 일정 부분 첨가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텐션도 이렇게 텐션도 굉장히 좋아요. 텐션도 좋고 시공해놓으면은 주행하실 때 고속 주행하실 때 고속도로 타실 때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막 웅거리는 소리가 많이 죽죠. 시공을 해보신 차주분들은 100% 다 느낍니다. 저희를 디스하는 그 업체만 자꾸 저희를 까는데 실제로는 현재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제품보다도 최상급이에요. 고무 종류보다도 더 좋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경호야, 그지? 네. 가장 좋은.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뭐 이미 지금 시공한 것도 저희 그 차주님이 계시다 보니까, 계세요, 사무실에. 그래서 다 보셨어요, 이미. 다 보시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해서 지금은 쉬고 계세요. 더 안 봐주세요. 그렇게 되고, 요거는 뭐 사이드 스텝은 뭐 거의 뭐, 톡이에요, 톡. 이건 코팅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얘까지 시공했다가는 차의 구조상, 외관상, 디자인상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브라켓만. 브라켓이 녹나면 안 되니까 브라켓만. 오늘 작업한 콜로라도, 쉐보레 픽업 차량이죠.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에 대항할 수 있는 이제 선택지가 많아졌죠. 조금 이제 하나 더 늘었죠. 저희 국내에서 픽업 차량을 사고 싶어. 근데 뭐 F10 맥터 이런 거는 너무 커. 병행 수입하려면 금액도 비싸. 결국은 차주님들께서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 선택지가 없었는데 이제 콜로라도라는 차량이 들어와서 선택지가 또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차량을 선택하는 거는 차주님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하부 상태 이런 뭐 저희의 많은 영상들 있잖아요. 렉스턴 스포츠 칸 많이 올려드린 영상들도 한번 보시고 콜로라도 영상도 한번 보셔서 비교 한번 해보신 다음에 원하시는 걸로 나는 이런 게 좋다, 콜로라도가 좋다, 렉스턴 스포츠가 좋다, 칸이 좋다, 그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차가 좋다 저 차가 좋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범퍼 어디가 오늘 저희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갱구가 오늘 왜 그냐? 오늘 얘 이 사람이 비가 와서 그런가?
어제 놀러 갔다 와서, 그지? 네. 피로가 축적됐어요. 범퍼 가드까지. 이게 범퍼 가드 역할도 하면서 지금 라지레이터 가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라지레이터, 아래 프레임을 담당을 하고 있는 가드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스틱이에요. 그래서 시공을 해놓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앞쪽에서 보시면은 세라믹 오리지널로 시공하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하부에 있는 스틸 부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언더코팅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부 방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딜러표 시공, 그리고 용품점 시공, 쌈마이 시공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타는 걸 추천드리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제대로 해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작업한 쉐보레 콜로라도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후에 또 궁금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 그 댓글에 많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는데, 또 남겨주시면은 또 잡혀있는 저희 콜로라도 예약 많이 되어 있어요. 또 콜로라도 차량 들어오면은 또 궁금사항에 대해서 촬영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